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조금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발빠르게 찍지 못한 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이었어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밤이네요. 네, 벨합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후드 가스펠이 올라왔습니다. 피처링 여기 또 멤버들이죠. 티파블로, 마크, 와이저 이렇게 있는데 저 이 뮤직비디오 꽤나 감명 깊게 봤어요. 가사를 또 해석을 하고부터는 지금 이 후드 가스펠이라는 곡은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성공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날들, 제이지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드낙 라이프가 되겠죠. 하드낙 라이프 시절에 힘들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약간 자아성찰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 자체도 아직도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들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이브가 고스란히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들의 어떤 감정에 저도 조금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다시피 그리고 또 배드업이라는 그룹 자체도 한국에서도 힙합을 좀 깊게 듣는 리스너들한테도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배드업이 진짜 일본 힙합스에서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 리액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드업의 Hood Gospel featuring T-Pablo Mark Weiser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들 보세요. 배드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멤버들이 뭐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요즘 핫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아. 저는 이 티파블로의 좀 가사가 개인적으로 좀 맞았어요. 뭔가 자신이 어떤 아티스트들한테 처음에 영감을 받고 어떻게 음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곳에서부터 이 음악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사가 감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랩 스킬 괜찮다. 켄드릭 라마와 제이콜과 투팍을 언급을 하고 있죠. 아마 그가 가장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인가 봐요. 특히 뮤직비디오가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뭔가 이 비디오가 순수함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네요. 가사들이 멋져요. 모두가 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기억을 하고 싶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보이지 않는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들이 많네요. 이 마크라는 래퍼는 제가 잘 이렇게 눈여겨보던 래퍼는 아니었는데 톤 자체가 굉장히 좀 그 허스키하면서도 톤만 느껴보면 옛날에 그 랩 매드맨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가사들이 되게 가슴 따뜻한 내용들이 많다. 약간 바이브가, 가사적인 바이브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힙합에서 느꼈었던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은 한국 힙합이 시장적으로나 인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팽창이 됐고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한국 힙합 씬의 전성기가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힙합의 첫 번째 전성기가 프라임타임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가사들이 래퍼들의 어떤 야망, 끓는 열정, 특히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들이 굉장히 많은 가사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가사들을 보면 아직도 좀 감동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바이브를,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열정에 대한 바이브를 가사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간 가사인데 이런 가사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궁지에 몰릴 때마다 또 생각해내고 못된 짓에만 꾀를 부렸던 옛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 그쵸,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힙합이라는 이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굉장히 또 성공이라는 걸 또 거머쥐게 하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회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음악 비트도 진짜 약간 올드스쿨 바이브야, 이제 들어보니까. 오,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매합의 후드 가스펠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오, 진짜 멋있었어요. 오, 최고야, 최고. 맨날 그 있잖아요, 제가 뭐 얘기를 하지만 맨날 뭐 트래핑 하는 트래퍼들의 어떤 랩들의 어떤 향연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죠.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했을 때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했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야망이 그리고 들끓는 시기에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회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과거의 나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트랙들을 은근히 요즘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돈 자랑하기 바쁘지만 참 이런 트랙들이, 힙합이라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굉장히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멋있어요. 사람들이 힙합에 대해서 맨날 드립이라 그래서 뭐 맨날 목걸이 보여주고 뭐 차 보여주고 이런 거에 사람들은 조금 또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트랙들은 굉장히 좀 계몽적이고 사람들을 좀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트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아, 저도 잠시 옛날로 좀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잠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잠기게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